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코인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당 지도부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일요일 의원총회 때만 해도 비명계 등의 김 의원 제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당 안팎의 반발과 비판을 불렀는데요.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은 진작부터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놓고 민주당도 동참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김남국 손절 배경,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의 대응, 국회의 징계 속도와 수위 등 궁금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틀째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뭐 윤리위에서 처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윤리특위에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탈당을 했어도 당연히 그거에 응해야 되고 국정원에서 간첩을 판별할 때 쓰는 거짓말 탐지기, 경찰청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처리, 그러니까 징계 문제가 오늘 중요한 전기를 맞았습니다. 김 의원의 친정격인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이 코인 투기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 확대 간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 당 차원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라 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이 당 지도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대표가 국회의원은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이 김 의원에게 이를 엄중히 묻기 위해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도 부연 설명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상조사를 위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원들 코인과 관련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운영 중에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점을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또 설명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박 대변인이 설명한 대로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는 점, 이 점을 지금 민주당이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 제소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 또 일부 언론도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그걸 부인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같은 여론들이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결정하기 전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막는 것이 아니라면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이 대표가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더물어 도밤엠이라고 지칭한 이미지 패널을 직접 준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판넬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더불어 도마뱀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도마뱀 모양 머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죠. 꼬리에는 지금 누가 있는 송영길, 거예요? 송영길, 김남국, 윤미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꼬리들이 전부 다 몸통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거든요.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기자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그분은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나름의 공정성을 갖춘 분도 김남국 제소해야 된다. 쇄신의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막고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부인하지만 바로 이 도마뱀 몸통인 거죠. 이재명 대표.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
당 안에서도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비판이 쏟아졌던 것, 이것도 부담이 됐겠죠. 네, 김남국 의원이 전격 탈당하면서 당내 진상조사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된 데다가 지난 일요일 쇄신을 내걸었던 의총 결의문에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빠지면서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비판 목소리에 부담을 느꼈을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명계 의원들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고요. 비명계 김종민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각각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과거 민주당을 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사실상 김남국 의원 사태가 조국 전 장관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박수현 전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표 시절 재신임 요구가 들끓어서 이를 묻는 의총도 했었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재신임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사태하고 김남국 의원 문제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적인 어떤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 이런 예.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어떤 사실이 아니다라든가 억울하다든가 합법 불법여부를 따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이 드신 회초리 를 세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런 재신임 문제를 당내부터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아마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조국 사태 때는 그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네. 김남국 의원 건은 사실은 아직은 뭐 사실관계가 네.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네. 그 국회의원이 한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맞질 않아요. 전통 안 좋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자신을 겨냥하는 비판들을 이제 잠재우려고 결국 김남국 의원의 국회 차원 징계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당 안팎의 어떤 비난이라는 비판,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향한 그런 것들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김 의원을 두둔해 왔던 강성 지지층 그리고 친명계가 반발하고 나서 소지 이것도 있어 보입니다. 네, 개혁의 딸,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김남국 의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인데 무엇이 잘못했냐며 그동안 김 의원을 옹호해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민주당원은 김남국 의원의 출당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돼 1만 3천여 명 상당의 동의도 얻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도 왜 김남국 의원만 괴롭히냐, 이재명 대표님을 끝까지 지킨 것은 오직 김남국 의원이다. 이런 내용으로 김 의원을 응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차원의 김남국 의원 징계를 용인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김 의원 손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의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관련해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아침 당의 윤리위 제소 결정이 나기 전 진행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이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공개된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서도 고려해줘야 한다며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기도 했는데요. 정 최고위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남는데 그분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동지란 무엇인가. 뭐 비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그래도 꿋꿋하게 밥 잘 먹고 잘 견디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어쨌든 전격적으로 이렇게 김남국 의원의 국회 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에 그 제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민주당 지도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일요일 의원총회였죠. 당시에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 하더라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하자. 이거를 결의문에 담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도부가 그거를 빼서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심이 내려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화살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쏟아졌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결정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결심한 배경이 뭔지 이거 궁금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를 할 텐데 물론 뭐 시간은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징계는 지금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그 징계 수위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패널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마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끝까지 김남국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마지막에 그 결의문의 문구 조정을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했는데 거기서 빠진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원치 않았던 건 아니냐. 그런데 그리고 지금 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정청래 그다음에 정성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회의적이었다가 그것이 바뀐 데에는 압박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도 김남국을 손절한다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는 상임위 도중에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차적인 명분으로 삼는 그러나 겁니다. 앞으로 네. 어떤 쟁점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네.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 공개되지 않은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코인 공동체라는 말도 나오고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는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지금 대표를 재신임을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 편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뭐 윤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리특위가 만들어져도 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또 머니버링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수가 민주당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징계라는 거는 제명 내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못할 정도의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윤리특위로 갔는지 또 여론을 또 지켜보면서 여론의 눈치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논리를 들이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난 일요일 그 의원총회 결의문에서 그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 부분이 빠진 거 이 부분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 건 아니다. 그 얘기가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부터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 여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데 도덕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상임위 현장에서 이제 본인은 그것이 휴게소나 화장실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측면. 그래서 저는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상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검찰이 지금 강제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 전문가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만큼 좀 더 명징하게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랬을 때는 민주당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에 제소하는 것이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계속 어떤 매듭을 짓지 않게 되니까 당 내부의 갈등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기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윤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도덕적인 문제로 제명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서 말씀하신 자금 출처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랑 두 번째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상당히 과다한 이익을 얻었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면 이 사례를 가지고 만약에 제명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럼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이 문제 상당히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민주당도요.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키로 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조정해야 할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 예가요.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징계안을 제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어제 국민의힘이 제안한 이 여야 공동 징계안과는 별개의 결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윤리위는 여야가 각각 제출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징계가 결정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윤리자문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은 이 최장 80일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면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이 본회의에 바로 올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한 건 이 늑장 대응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국회 윤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까 저희 기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윤리위에 제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국회법에 따라서 징계안의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20일이고 그다음에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60일까지 그거를 연기를 해서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는 최대 80일이 소요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인 겁니다. 어쨌든 윤리위 징계 절차는 이제 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징계를 낼 것이냐. 그 징계 수위를 놓고서도 지금 여야 간의 생각, 지금 현재로서는 달라 보입니다. 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윤리위가 형사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징계 책임은 결국 직을 면제시키는 거라면서 제명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직을 제명하려면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고요. 진행자가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할 사유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되묻자 김남국 의원 본인이 발언하고 질의하던 시간에 코인을 거래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 책임이죠. 윤리위원. 예.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징계 책임은 결국은 직을 면제시키는 거 빼앗는 것이 최고죠. 네. 어쨌든 의원직을 제명하려고 하면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쉽진 않겠죠.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한 것만으로도 이미 국회의원직 자격을 상실한 사유로 충분하다 뭐 이런 다만 의견들이 뭐 있거든요. 그 상임위가 열렸던 시간이지 열려갖고서 내 본인이 발언하고 질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대개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대개 7분 내지는 5분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대개 밖에 나와서 자기 볼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정성호 의원 발언 중에 일부를 저희가 녹취를 들려드린 거고요. 이제 전체 발언을 보면 정성호 의원도 이 제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윤리위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 같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한 거 이거는 분명히 부적절했다. 이런 발언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이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득과 거래 등에 대해서 부패방지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하나만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요. 어쨌든 이제 징계가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가 그 징계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국회법상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그 다음에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또 30일 이내의 회의 출석 정지,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 강도 높은 것은 바로 의원직 제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국회 재적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석 의원이 아니고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라는 거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에 있을 때 이제 자청에서 시작됐던 당 자체 진상 조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진상 조사도 결국은 이제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사실상 지금 무산이 돼 버린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료 요청 등에 사실상 불응했던 거 이게 또 핵심 이유로 지금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탈당한 뒤에도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진상조사를 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었는데요. 하지만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자료와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상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김한규 원내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안의 특성상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탈당으로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남국 의원에게 자료 요청을 하고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김남국 의원의 답변을 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진상조사는 사실상 종료라고 답하면서도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에 비해 협조적이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 초기였죠. 민주당에서는요, 이게 당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한테 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전량 매각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었죠. 김 의원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김 의원이 이제 와서는 어렵다 이런 뜻을 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코인 10종목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중 2억 5천만 원어치는 바로 팔 수 없는 종목이라 전량 매각이 힘들다는 입장을 이 당에 전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앞서 민주당이 김 의원에게 사실상 지시했던 이 코인 전량 매각 역시 없던 일이 돼 공산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 전량 매각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김남국 의원이 현재 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명계 비판을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지난 주말 쇄신 의총을 통해서 결의문이 발표된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진상조사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비명계에서 결의문의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전했는데요.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어제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당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진상조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게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비명계의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어쨌든 이제 뒤숭숭하고 또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요, 민주당이 20일입니다. 오는 20일에 또다시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건 명분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이걸 지금 내걸었는데 일각에서는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각 지역위원회와 의원실에 공지를 보내 오는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지도부는 이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국회의원 등을 참석 대상으로 공지했는데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후 주요 위기 국면마다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왔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동안 중단됐던 장외투쟁을 재개한 것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반일 감정을 자극하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조만간 우리 측의 그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걸 앞두고서 민주당이 어떤 국민적인 어떤 관심, 그 다음에 일본 측의 어떤 협조 이런 걸 촉구하기 위해서 장외 집회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여지도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장외 집회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국 무시하는 상황 아닙니까? 거부권을 이행하는 행사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그것도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 농민 문제인 거고 간호사 같은 경우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문제인 건데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면 국회가 존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혹시 온전 오염수를 갖다가 투기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식 절차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네. 아, 제가 볼 때 지금 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 거죠. 네, 예를 그건 들면, 이제 협의 결과를 봐야 되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검증단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의 조건을 고려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우리 남해인 어민들, 그다음에 수산업으로 먹고 살아가시는 자영업자들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예를 들면 야당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 네. 포괄적으로 아마 장애 집회를 통해서 네. 현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장애에 나와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정도였다면 과거에 국민의힘도 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김남국 의원의 윤리감찰을 한다 그러더니 그 이튿날 김남국 의원이 그냥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탈당입니다. 탈당입니다. 네. 그래놓고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더 이상 진상조사도 불가능하고 감찰도 불가능하며 그 다음에 매각하라는 말도 할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들끓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그 후쿠시마 뭐 오염수와 관련해서 뭐 기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야당으로서의 입장이 대중들에게 각인되기 위해서는 이 김남국 문제가 상당히 투명하고 정당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김남국을 뒤로 빼주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그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대외투쟁 시위를 한다고 하니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결국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덮어보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 특유의 정치적 꼼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지금 점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네, 이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탈당 이후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그제와 어제 연이틀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이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전날 있었던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블랙체인 계열사 압수수색에 이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이 빗썸과 카카오 계열사 등이 대상이었는데요. 이 수사팀은 김 의원의 계좌 정보와 이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김 의원의 전자지갑과 실명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요. 이 코인 투자에 쓰인 종잣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제출하지 않았던 이제 가상화폐 거래 내역, 결국 이 핵심 자료가 검찰로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수사로 이번 의혹의 실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규명되겠느냐, 바로 이거겠죠. 네, 무엇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요. 지난해 초 김 의원이 보유해서 그 가치가 60억 원대에 달했던 걸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의 정확한 매입 시점과 경위입니다.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이 촉발된 이후 수차례 자신의 SNS와 입장문 그리고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입장을 해명했지만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금액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에 사용했고 2021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거래소로 대금 10억 원을 이체했다고 했을 뿐 정작 위믹스 코인에 언제, 어떻게, 어떤 정보에 기반해서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간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믹스라는 코인을 언제 매입했고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이걸 매도할 때 어느 정도 순이익을 거뒀는지 이것만 공개하면 나머지 논란 깔끔하게 끝납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 코인을 언제 샀는지 무슨 종목을 샀는지 얼마를 샀는지 그 내역을 다 발표하고 그리고 거기 그에 따르는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이 됐는지를 해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이 왜 아직까지도 이 같은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김 의원이 이 부분만 명확히 설명을 했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됐겠느냐 이런 지적 적지 않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민주당 진상조사단에도 위믹스를 산 시점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어제 머니투데이 더300에 김 의원 본인이 위믹스를 산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위믹스를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모든 스타트업하고 소스 그러니까 초기 펀드 영성이 결국에는 위믹스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127만 개까지 네, 있다 하죠. 이제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거기에서 그걸 도대체 어떤 돈으로 샀고 네. 결국에는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코인으로 교환도 하고 네. 매각도 하고 그러니까 네. 모든 알파에서 오메가가 위믹스에서 시작되는 결국...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JTBC는 김 의원이 검찰의 첫 번째 압수수색 직후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방어권 행사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당 이후에 김남국 의원 이제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에 한 차례 출연한 거 말고는요. 침묵을 사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 의원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니까 방어권을 내세웠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김 의원은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의 연락에도 답을 하지 않는 등 탈당 이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15일 검찰의 첫 압수수색 이후 김 의원이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방어권 행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또한 JTBC는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응하겠다, 여력이 없다고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그간 김 의원의 해명 발언들도 다시 들어보시죠. 실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의 의원들이 제출하는 자료보다 더 자세히 제출했어요. 네. 보니까 끝전까지 다. 계좌이체, 뭐 거래, 지갑, 주소 다 이런 거. 제일 제가 답답했던 게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거를 또 해명하라고 하니까 0.99개인가 금액은 액수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액수가 네. 이 정도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가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 의원이 이른바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코인 투자를 했느냐 이것도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법적 책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네, 검찰은 이 김 의원을 둘러싼 미공개 정보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신생 코인의 거액을 투자한 패턴이 단순히 김 의원의 이 공격적 투자 성향에 따른 건지 아니면 이 내부 정보나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특히 김 의원이 2022년 2월 보유 중인 이 위믹스 코인 36억 원어치를 이 신생 코인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교환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클레이페이는 이 발행이 채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이었고 이 공개된 정보도 사실상 전무해서 일반인들이 검색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이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는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김 의원의 투자 패턴을 보면 전혀 유명하지 않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 코인에 이 뭉칫돈이 들어갔다면서 이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업계에서는 이 내부자 정보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요,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하려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의정활동 도중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고 단언한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자신이 직접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상조사할 때 국정원에서 간첩을 판별할 때 쓰는 거짓말 탐지기, 경찰청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뭐 미공개 정보며 뭐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동원한다면 다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요, 이 쪼개기 거래 정황 이런 걸 또 발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강제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검찰이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업비트에서 출금한 가상화폐 위믹스를 여러 개의 코인 지갑에 쪼개 입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를 수만 개씩 쪼개기 거래했다는 건데 업계에선 김 의원 거래에 제3자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인 계좌로 자기 자산을 거래했다면 굳이 불편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단 건데요. 이 블록체인 포럼 김기흥 회장의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정확히 그 계좌 그거를 좀 추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 갖기는 너무 규모가 커서 뭐 재단이나 이런 거로 좀 추정도 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정확하게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들려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제 전문가 그리고 언론의 의혹 제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 할 거고 또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김 의원 수사팀은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사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김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또 거래해서 논란이 된 가상 자산이 바로 이제 위믹스인데요. 그 위믹스를 발행한 곳이 바로 위메이드라는 그런 게임 회사입니다. 네, 지난 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이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를 사기 및 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면서 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 의원 의혹의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 투자자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서 큰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지난 15일 장 대표 명의의 성명에서 이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이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 대표를 수사하면서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의 해외 지갑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거주지 등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어느 정도 입증된다면 검찰의 신병 확보도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돈의 취득 경위가 사실상 무상 취득이거나 뇌물성이 인정된다면 신병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면서 특히 김 의원이 공인으로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반복했다는 건 스스로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한 거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그 각종 그 잡코인 또의 취득 경위가 사실상의 무상 취득이거나 또는 뇌물성이 인정된다면 뭐 적극적으로 신병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공인인데 네. 공인으로서 각종 사안의 해명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드러나면서 그 사실과 다른 해명이 반복됐다는 것은 언제든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네네. 본인이 스스로가 입증하는 거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될 만일 그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신병 처리까지는 가지 않은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뭐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 처리 얘기까지 하는 것 조금 이제 급하고 좀 앞서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형의가 입증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검찰의 신병 확보가 있을 거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법적 전문가들의 얘기로는요, 실제로는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또 어려울 거다 이런 또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 구멍이 있다 지금 이런 지적입니다. 네, 김 의원이 만약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입법을 방치한 사이 가상화폐는 여전히 법적으로 재산도 아니고 죄를 따지기도 어려운 회색 지대에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증권 판정을.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그냥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적용해서. 때문에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에어드롭이나 콜드월렛을 통해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업계에선 에어드롭으로 받은 포인트는 알고리즘에 따른 이자 추가 지급 이벤트 정도라는 입장이지만 직무상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엔 뇌물죄, 대가성이 불분명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등에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만약 김 의원이 코인 가격의 상승, 하락 정보를 업계 관계자로부터 미리 받았으면 적어도 시세 차익을 위한 기회를 받은 셈이라며 청탁금지법 등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지금 확보했고요. 본격적인 이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제 김남국 의원의 그 사법 처리 여부 이게 관심사로 대두가 될 텐데 문제는요. 일부 그 법적 또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일부상 예를 들면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과연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거래를 했느냐 또 이익을 얻었느냐 이 부분 지금 쟁점인데 설사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코인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수익을 거뒀다 하더라도 이른바 자본거래법상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법상으로는 지금 코인 거래라는 것이 법상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작부터 이런 법적 허점을 갖다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국회가 입법을 미비하고 지연시켰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 듣게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김남구 의원이 기자들도 만나지 않고 탈당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 마치 또 여유를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냐 아니면은 뇌물죄가 적용되느냐 범죄 수익 은닉 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김남국 의원은 전문가들의 수준을 지금 뛰어넘는 여러 가지 지금 행각이 확인되고 있고요. 과연 그러면은 우리나라 검찰이 이러한 그 코인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진화시켰는가? 이게 결국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위믹스의 첫 자금 출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소위 그 빗썸 그리고 위믹스를 만든다는 위메이드 그리고 김남국의 관계 이것을 과연 검찰이 어디까지 확보할 것인가가 이제 열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윤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잠시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그 입법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거는 소위 젊은 분들 말로 보면 본캐와 부캐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질문할 5분에서 7분 빼면 할 일이 없다. 이게 우리 국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질문까지도 참고하면서 국정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도 상식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빠져나갈 구멍은 오히려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성호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전문을 들어보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뒤에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 사실은 그 다른 의원들의 얘기도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이제 법적 미비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법의 허점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상당히 그 큰 논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만 제가 뭐 김남국 의원을 변호할 생각은 없는데 최근에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더 내용들이 붉어지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절대 좀 부르지 말아라. 부를 때마다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 박지원 원장 예, 그렇게 주장을 하셨죠. 예, 그래서 잘 준비한 다음에 네. 국민이 이해할 만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또 하나 핵심은 이제 거기였죠. 미공개 정보를 추적했다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검찰이 밝혀야 되는 그냥 누구도 밝힐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검찰만이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계속 왜냐하면 뭐 한국 게임마켓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초의 위믹스가 맨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김남국 의원 얘기하면 위믹스가 최초가 아니에요. LG 그 디스플레이어 주식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 취득한 다음에 맨 처음 위믹스를 산 게 아니라 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난 바로 직후에 또 쪼개기라는 얘기가 또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했던 피의사실 공포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찰 수사 지켜봐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빨리 좀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그다음에 법정 위비를 갖다가 빨리 좀 5월이든 6월이든 국회 내에서 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하고 저는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법의 허점이 있다고 얘기하면 주로 고위공직자들이나 그 정보를 아는 분들이 활용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국회, 그다음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깔끔하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면 저는 그것이 올바르다면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훨씬 더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징해지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수조사 문제는 아까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이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회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스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첫 해인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참석을 해서 연설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ALC 개막식에 참석해서 이 북한과 러시아 등을 겨냥하면서 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시도에 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 이 행사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거론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위기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는커녕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강압 외교, 핵과 같은 WMD에 의한 협박을 일삼는 안타까운 세력도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성공하는 전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그 지지를 다 보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젤렌스카 여사 오늘 ALC 행사에서 그 개막식에서 또 연설을 했습니다. 역시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네, ALC 행사에 참석한 젤렌스카 여사는 이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거리는 7,000km지만 이러한 거리가 우리의 상호 이해를 방해할 수는 없다면서 연대를 호소했고요. 전 세계의 군사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습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There are 7,000 kilometers between Ukraine and Korea. But these kilometers will not prevent our mutual understanding. When there is a criminal in your house who has come to kill your family, humanitarian aid alone will not save the residents. The first thing to do is to stop the murderer. In the case of Kherson, it could be air defense systems. 윤 대통령은 앞서 어제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윤 대통령은 연대 그리고 지지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젤렌스카 여사와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 및 연대,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난 젤렌스카 여사는요,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보여준 지지와 연대,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합니다. 특히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에게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뢰 탐지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젤렌스카 여사, 남편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제 특사 자격으로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도 별도로 만나서 대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젤렌스카 여사는 김 여사와의 별도 환담 자리에서 문화재 보존과 동물, 환경 보호를 위한 본인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재건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도록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젤렌스카 여사가요, 우크라이나에서 열릴 예정인 이 영부인 정상회담에 김 여사를 초청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 영부인 및 신사의 키이우 정상회담은 젤렌스카 여사가 설립한 국제 이니셔티브로 매년 여름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서 열리는데요. 2021년 8월 제1차 회담에선 독일, 터키, 세르비아 등 10개 국가 영부인이 참석해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이 회담에 김건희 여사가 초청받은 건데요. 젤렌스카 여사는 SNS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김 여사를 제3차 영부인 및 신사의 이 키이우 정상회담에 초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터키는 공식적으로 지금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기 때문에요. 저희가 튀르키예로 변경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도 만났다고 하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선일보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총리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외교 안보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특히 지난해 6월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연대를 구축한 걸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이에 존슨 전 총리는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존슨 전 총리 또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10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존슨 전 총리는 윤 대통령 취임 당시 가장 먼저 당선 축하 전화를 해 한영 관계 발전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이후 취임식에서는 경축 사절을 파견하며 자신이 집필한 처칠 전 영국 총리의 평전, 처칠 팩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가 과거사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며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처칠 전 총리의 말을 인용한 바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후반에 아주 중요한 정상회교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한국을 방문한 저스틴 트리토 캐나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캐나다 총리의 방한은 9년만으로 올해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성사됐는데요.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공식 만찬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상회담 안건으로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규범에 입각한 이 국제 질서 확립,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또 핵심 광물 협력 강화,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인적 문화 교류 확대 등 양국 경제와 안보 현안이 폭넓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도 캐나다의 총리를 지내 이른바 이제 부자 총리로 유명하고요. 또 40대의 아주 젊은 그런 정치인 또 정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 정상회담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요.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 지도부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만났고 국회에서 또 연설도 했습니다. 네, 트리도 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 연설에 앞서서 의장 접견실에 들러서 김진표 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30분가량 환담했습니다. 환담장에는 윤재호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박광훈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 등이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양국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어 트뢰도 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 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외국 정상이 우리 국회를 찾아 연설한 건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이후 6년 만이고요.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트뢰도 총리는 연설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희망의 등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beacon of democracy. Your democracy is resilient. It was hard won with the blood and sacrifice of Korean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histories of our two great nations are interwoven, and so are our futures. This is why President Yoon and I agreed to upgrade our relationship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with shared priorities based on common values and interests. 이처럼 윤 대통령 이제 한 캐나다 정상회담 오늘 이루어지죠. 이 회담을 시작으로 해서요. 22일까지 미국, 일본, 독일 또 EU 정상과 잇따라서 정상회담을 갖는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합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는 오는 19일에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상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네 번째인데요.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새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한미일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공동대응, 영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경제 안보 분야 삼각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인데요. 이 미국의 실질적 확장 억제와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일본의 참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거론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외에도 G7 회원국 참여국 중에 최소 4개 국가와도 별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21일에는 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고요. 이튿날인 22일에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을 맞아 릴레이 정상 외교에 나서는 배경으로 이 실리 외교를 들었는데요. 정부의 1년차 외교 초점을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관계 이 복원에 맞췄다면 이 집권 2년차에는 한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발판으로 이 활발한 정상 외교를 통해서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인 겁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의 외교정책은 자유의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고 경제안보, 실리외교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 셔틀 외교 재개를 발판으로 내주 히로시마 G7 등 글로벌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말 그대로 숨가쁜 연쇄 정상회담들이 줄줄이 이어질 그럴 예정입니다. 이른바 이제 외교 슈퍼위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이런 외교 슈퍼위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실익을 거둬야 할지 또 대한민국은 거기에서 또 어떤 부분을 추구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글로벌 다자 외교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의 궁극적인 결실은 뭐냐면은요. 이번에 G7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G8으로 들어가는 구체적 발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아직 쿼드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동안 상당히 그 방어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 근데 이 쿼드가 이제 펜타 내지는 헥사로 하면서 한국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부산 뭐 2030 엑스포를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이게 이제 구체적인 결실이 될 거고요. 그런 네트워킹은 역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요. 미국에 협조하더라도 지금 러시아,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요, 미국과 뭐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그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려는 튀르키예, 내지는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쿼드 멤버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국익을 위해서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외면하거나 선을 긋게 되면 최근에 그 중국의 우리 축구 선수가 구금돼가지고 뭐 그 소위 뭐 수뢰 혐의로 승부 조작 내지는 수뢰 혐의라 네. 그러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말하듯이 일종의 인지 외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면서도 고약한 그런 외교를 한국을 향해서 펴고 있을 때 이럴 때 이 문제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관계가 좀 정비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런 외교, 뭐 글로벌 다자 외교라든지 이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안전하고 국가의 생존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 중국 외교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G8, 쿼드, 또 국익을 위한, 실리를 위한 뭐 경제라든지 제가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은 거기서 현실적인 이익을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중국의 우리 축구 선수 구금 그 부분이 이제 손준호 선수입니다. 산둥 타이산이라는 그런 축구 클럽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인데 중국 당국은 뭐 중국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뢰 혐의라는 중국의 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 우리 영사관의 협조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외교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외교는 거의 안 보고 외교는 경제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를 잘해야죠. 근데 잘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공급망 문제였습니다. 식량, 석유, 가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라도 다변화된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외교 인프라를 가져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슈퍼이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우리 국가의 어떤 인프라를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좋습니다. 우리 정부가 소위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중국과 다른 탈동조화의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 한미일 간의 협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문제나 전기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또 미국은 계속 우리한테 탈동조화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앨런 재무장관이나 설리번 예를 들면 NSC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간의 탈동조화는 재앙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유연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한미동맹 또는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어떤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동아시아의 환경이나 세계 질서에 맞게 유연하게 어떤 외교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예를 들면 일관성이 있다.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에게 좋은 이익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 라인 내부에 좀 전면적인 고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노숙 집회로 몸살입니다. 어제와 오늘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민노총 건설노조가요 1박 2일 노숙투쟁을 벌였습니다. 집회의 자유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한 부작용 또 여파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어제부터 서울 도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1박 2일 대규모 노숙 집회를 벌이면서 일대 직장인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집회에는요 주최 측 추산 2만 5천여 명의 노조원이 모였는데요. 광화문 일대 8개 차선 가운데 5개 차선이 통제되고 이 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고요. 그 여파는 오늘 출근길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세종대로 일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시속 6에서 13km로 정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집회는 노숙 집회로 이어지면서 혼란을 더했습니다.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건설노조가 현장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세상! 지금 한 시간 동안 지금 손님 계속 손님 못 대고 있어. 건설노조가 이렇게 1박 2일 집회를 가진 명분은 그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 건설노조에 있다는 횡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대처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노조 탄압이라는 거고 또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강원도에서 한 노조원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지금 집회를 한 겁니다. 어제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서 노숙한 노조 인원만요 경찰 추산으로 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 밤이 되자 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로 모여든 경찰 추산 1만 4천여 명의 노조원들은 무질서한 모습들로 이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노숙 장소 인근에 경찰이 설치한 이 간이 화장실 여러 개가 있었는데도 노상 방뇨를 하거나 이 금연구역인 광장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3, 3, 5 모여서 이 술판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일대 일부 편의점에서 소주 등 이 주류가 동이 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런 와중에 이 노조원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서 이 경찰에 시민신고도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집회 현장이 몸살을 앓기도 했는데요. 이 조선비지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구청이 오늘 새벽부터 환경미연 17명을 집회 현장에 투입해 수거한 쓰레기 양이 100톤으로 트럭 40대 분량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보도된 사진들을 보면 광화문 일대 골목마다 노조의 피켓이나 먹다 남긴 도시락, 밤새 버린 술판에서 나온 술병 등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부쩍 더워진 날씨에 심한 악취를 풍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 일대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우리도 똑같은 노동자인데 제발 봉투에라도 넣어서 버려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노조의 합법적인 집회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민노총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번에 민노총이 강행한 이 1박 2일 노수 집회가 법에 따른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강행됐다는 겁니다. 네, 민노총 건설 노조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집회를 신고하긴 했지만요, 경찰은 퇴근길 혼잡 등을 우려해서 오후 5시 이후로는 해산하도록 하고 야간 집회를 불허했는데요. 하지만 노조 측은 어제 저녁 6시부터 예정됐던 이 헬로윈 참사 추모 문화재 측에 요청해서 이 문화재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헬로윈 참사 추모제는 일종의 관혼 상제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집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수차례 추모제를 빙자해서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건설 노조의 잦은 해산을 요구했지만 집회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건설 노조 집회가 지금 이뤄지고 있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건설 노조 조합원 5만 5천 명이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용산 대통령실 앞 등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청과 서울역, 용산 일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이 경찰 관계자는 교통 정체에 대비해 지하철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조의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 등은 이제 법을 따라서 이뤄져야 됩니다. 어제 오늘 평일에 진행된 이번 민노총 1박 2일 집회를 둘러싸고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경찰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과태료 대상도 그다음에 경법률 해당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민노총이 요구하는 내용보다는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중요한 이슈를 덮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적어도 민주노총 노조원 한 분이 본인 스스로가 분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전 정부도 대화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를 나누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좀 제발 김문수 경선도 위원장 뭐 하십니까? 이럴 때 좀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대화로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시위를 하다가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시위를 하면 그가 누구든 체포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뭐든. 이 법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노조의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집회의 자유 때문에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들은 통행에 이렇게 불편한 통행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자유인지 노조에게도 묻고 싶고요. 이걸 관리하는 경찰 그리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이 입법부에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되게 불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축구 황제의 황금관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난 이 브라질 출신 축구 황제 펠레 묘역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축구공을 밟고 있는 이 펠레의 황금 조각상이 입구 양측에서 방문객들을 맞고요. 이 벽면에는 펠레 플레이에 환호하는 팬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이 묘역 바닥에는 인조 잔디가 깔려서 마치 축구장 한가운데 들어온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묘역의 하이라이트는 이 펠레의 시신이 담긴 이 거대한 황금관인데요. 브라질 축구의 아이콘으로 월드컵에서 세 차례 정상에 오른 유일한 선수인 이 펠레 위상이 그대로 담긴 모습입니다. 묘역 관리인은 이곳은 이 왕이 계신 곳인 만큼 애정이 담긴 헌사와 함께 모든 게 풍부하고 세부적으로 기획된 장소라고 이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펠레의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과 아버지와 함께한 사람들이 큰 사랑을 담아 만들어주셨다며 이렇게 아버지께 쏟아지는 애정과 존경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펠레가 숨진 지는 사실 5개월여가 지났죠. 그런데 지금 묘소를 새로 단장한 이유 따로 있을까요? 펠레가 처음 안장됐던 장소는요. 브라질 상파울루주 산투스의 한 공동묘지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동묘지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공동묘지 9층에 안장돼 있다가 더 많은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바란 유족의 뜻에 따라서 좀 더 넓은 면적의 2층 별실로 옮기게 된 건데요. 그렇다고 이 묘소를 마음대로 방문할 수는 없고요. 공동묘지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되는데 입장 인원은 매일 최대 60명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축구 황제 펠레는 떠났지만요. 브라질 국민의 사랑은 여전한 듯합니다. 펠레의 이름이 이 사전에도 등재가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외신 보도에 따르면 펠레의 이름을 형용사로 바꿔서 브라질의 포르투카로 사전, 미샤 엘리스 사전에 등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앞서 브라질 국민 12만 5천 명 이상이 펠레를 기리고자 그의 이름이 사전에 등재되도록 서명 캠페인을 벌인 결과라고 합니다. 이 브라질의 포르투카로 사전에서 펠레는 특출난, 비할 데 없는 유일무이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코가 옵니다인데요. 이 얼룩말의 사진이 보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3월 탈출 소동을 벌였던 얼룩말 새로 기억하실 텐데요. 여자친구가 깜짝 공개됐습니다. 새로의 여자친구 이름은 코코라고 하는데요. 새로처럼 줄무늬가 선명하고 귀여운 얼룩말입니다. 한국 태생인 코코는 그동안 엄마 얼룩말과 함께 지냈지만 조만간 새로가 있는 동물원으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부모를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 새로 곁에 얼룩말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어주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식구가 늘어나면 집도 좀 넓혀야겠죠. 동물원 측은 새로와 코코가 함께 지낼 집을 두 배로 넓히는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새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면서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새로가 친구를 과연 반길지 얼마나 또 가깝게 지내게 될지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가출 소동을 벌였던 새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새로는 이달 초부터 다시 일반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서울시설공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의 근황을 전하면서 이 새로가 직원들의 집중 케어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고 있다면서 활발한 새로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새로는 좋아하는 사과와 당근도 잘 먹는 등 안정을 되찾았고 관람객들이 이름을 부르면 귀를 쫑긋하며 반응하는 등 전처럼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를 잃은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알려진 새로의 정서훈련, 이른바 긍정강화훈련도 실시됐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야생동물인 얼룩말과 이 사육사의 친밀도를 높이는 훈련으로 이 처음엔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지 않던 새로도 이 사육사가 눈높이를 맞추려 이 바닥에 엎드려서 먹이를 주자 이 서서히 받아 먹더니 지금은 사육사가 이름을 부르며 서서 먹이를 줘도 잘 받아 먹을 정도로 친밀감이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아,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